잠깐! 모르겠어. 이게 엔진지 오케이인지 모르겠는 거야. 종관은 친구가 될 수 없어? 넷플릭스 전란 액션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출연을 하는 과정이니 합이 조금은 덜 맞는다거나 다소 과한 사이즈에 빈번히 등장하는 와이드 앵글 그리고 역광을 적극 활용하여 액션을 보여주는 연출은 진짜 정말 만나면 내 칼에도 분노가 실릴 터이니 무도 수련이라는 느슨한 상황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점일 테니 비판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대역 투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우선시한 연출을 의도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반대로 본격 전투 상황에서 와이드 앵글의 활용으로 인해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공격을 하지 않는 모습까지. 이는 장검의 가동 범위로 인해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가기 힘들어서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You may be wondering why the red suit. 그런데 메이킹 영상을 보게 되면 촬영 시에 짧은 검을 사용한 후 CG로 검의 길이를 늘린 듯한데 그렇다면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검을 사용하는 영화 검객의 화면 사이즈 활용과 비교해보면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화면을 잘라서 확대하는 후반 작업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허술함을 화면에 그대로 노출한 것일까? 오케이, 여기까지. 게다가 이 장면 1도의 상대를 베어버리던 와중 뒤에서 몽둥이로 한 방 맞은 후에 돌아보고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컷 자체가 롱테이크를 의도한 것이겠지만 강조되어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가는 카메라 워크를 해준 후에 타격당한다거나 아니면 앵글을 뒤집어서 타격당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가시 눈을 가려버린 엔진은 보너스겠죠. 모르겠어. 이게 엔진인지 오케이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지만 촬영 현장은 비교적 밝았으나 정작 본편에서는 대폭 어둡게 재설정된 폭군과는 다르게 격투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환경이지만 조명 설정이 잘 되어 있어서 동작 전달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은 정말 좋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